교통. 빅데이터 전문가니까 우리 조영건님이 네. 교통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해 보면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보는 그 교통망을 한번 볼 때 사람들이 어떤 교통망을 선호하는지, 네네. 어떤 교통망이 강력한 효과를 보일지 이런 걸 좀 빅데이터로 좀 볼 수 있어요? 저 검색량을 통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색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설문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 이거 저번에 구글인데 이번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네이버 한번 따져보면 네이버 먼저 수도권에는 신한산선이랑 소사원시, 인덕원선, 월판선 4개 정도가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검색량을 보면은 신안산선이 무려 150만 건이 엄청 많고 나머지 노선들은 20만 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핫한 노선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와, 차이 압도적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거의 압도적이네요. 빅데이터로 봤을 네, 때는 네, 100만 건이 넘으니까. 와, 기간은 올해 1월부터 현재 5월이니까 5월까지 5월 말까지? 네. 그러면 신안산선이 나중에는 어떤 뭐 실수요든 투자자 입장에서든 신안산선을 겨냥한 어떤 실수요나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안전하고 또 괜찮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는 네.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검색량을 무시 못하는 게 결국 신안산선은 안산부터 여의도까지 그러니까 서울 중심 업무지까지 이어지는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유리한 선이고 그리고 신안산선의 종착지와 기착지, 그러니까 안산과 여의도의 집값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신안선선이 극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로를 집값 차이가 큰 지역을 그 출퇴근이 극복을 해주기 때문에 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출퇴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바로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겁니다. 월판선은 네. 판교를 지나고 판교 일자리 많잖아요. 이게 네. 나중에 경강선이랑 붙어서 강릉까지도 갈 수 있고 네. 저쪽 시흥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서울을 지나는 건 아니지만 나름 굉장히 그 알짜 노선인 것 같은데 검색량이 의외로 낮은데 철도 계획이 빛을 보려면 역에 탈 수 있는 대단지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월곶이라는 데는 시흥인데 시흥은 택지들이 다 분산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특정의 포인트 지역만 그 역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역은 또 도보로 이용해야 제맛 아닙니까? 그렇고 그렇지 그렇지. 판교도 마찬가지예요. 판교도 이렇게 뭐 이렇게 판교 1판교 2판교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도 판교도 그 지역만 포인트 지역만 사실을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광주 경강선은 광주를 지나가지만 결국에는 광주도 좀 이렇게 여러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는 포인트만 되는 거라서 광주도 사실은 가격이 일부 지역만 급등했을 뿐 나머지 가격이 이렇게 오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파급력이 더 큰 거죠. 이거는 이제 돈 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구글 트렌드 공짜인데 이거는 이제 트렌드 트래커라고 제가 돈 주고 하는 데가 있어. 그거 얼마요? 그거 개인이 돈 낸 거야 아니면 제가 냈겠어요. 팀장님 꼬셔가지고 했죠. 얼마인데? 그게 되게 비쌀 것 같아. 안 비싸요. 한 달에 뭐 20만 원인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GTX랑 비교해보면 또 한번 해봤어요. 과연 A, B, C 중에서 검색이 총량이 어느 게 제일 많은지 그중에선 B 노선이 제일 많았어요. B가 제일 많았어요? 네. A가 아니고? A가 2등인데 이건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3기 하면서 GTX B가 급하면서 트렌드상 급증한 거죠. 근데 저 이걸 떠나서 이 검색량 말고 연관 검색을 보면 또 재밌어요. 자, GTX B 중에서 가장 연관된 검색을 추출해보니까 송도 집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GTX B는 송도부터 남양주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람들은 송도 집값이 연관돼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도는 어차피 인천에 계시는 분들이 워너비 도시가 됐어요. 그렇죠. 좋은 학군 있어요. 좋은 학군 있고 유망 바이오 기업 있어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 있어요. 누구나 정말 끝발나는 학군과 정말 끝내주는 누가 아는 기업들이 유치되어 있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주택이 너무 어렵고 송도에서 근데 이제 GTX-B는 송도에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되면 인천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야, 나 그러면 사람들이 송도 좋다고 하는데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됐고 출퇴근 가능하네. 그리고 송도 집값이 당연히 이제 외지에서도 인천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올 수 있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송도 집값이 또 GTX P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타 통과될 경우에는 다시 오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2차 서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했죠. 이제 경전철인데 사실 이제 경전철은 저 개인적으로 봐도 큰 효과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뭐 개중에는 뭐 우이 시설 때문에 강북이 올랐네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고 강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게 맞는 거고요. 굳이 이제 그 노선들 검색량을 따라서 보니까 목동선이 제일 그렇죠. 검색이 많이 됐어요. 9만 5천 건. 다른 데는 뭐 난곡선 이런 데는 뭐 1, 2만 건 정도 검색이 됐는데 목동선이 제일 검색이 많이 됐어요. 몇 건? 9만 5천 건 정도. 9만 5천 거의 10만 건에 네, 10만 건. 이게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니까. 네. 그래서 왜 목동선이 제일 검색이 많이 됐냐면 목동선이 이제 반전이 좀 있었어요. 이게 절반은 지상철로 계획이 됐다가 다 지하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당산역이라는 게 2호선, 9호선 거기가 돼 있고 오목구역도 지나거든요, 이 목동선이. 그래서 어쨌거나 철도 계획이 이게 또 검색이 많이 된 이유가 철도 계획이 빛을 발하려면 이 철도가 지나는데 대규모 단지들이 있어야 돼요. 수혜 보는 지역이 많아야 빛을 발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신정 뉴타운이 곧 개발이 되고 입주가 지금 요즘 뉴타운이 힘든데 어쨌거나 진행해서 입주가 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동선이 이제 빛을 발하고 아까 그 연관 검색어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동선과 연관 검색어 1등이 어디냐면은 서부 트럭 터미널 이런 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서부 트럭 터미널? 예. 서부 트럭 터미널. 그래서 이게 뭔고 하니 이제 서부 트럭 터미널 부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정부에서 시범 첨단 물류 단지로 지정된 16년에 지정됐다가 미진하다가 2018년 11월에 이제 구체적인 계약이 나왔는데 터부 트럭 터미널 하면은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별로 좋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네. 근데 이제 개념은 뭐냐면 첨단이다 보니까 트럭 터미널 같은 건 밑으로 지하로 하고 위에는 영화관, 쇼핑몰, 주상복합을 짓는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면적이 그 목동에는 이제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거기에 10배 정도 되는 면적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터미널을 지하화하고 네, 위에는 쇼핑 문화 시설을 놓고 주상복합도 놓고 요즘 땅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상당히 보이는 알겠습니다. 오늘 조용한 거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